세 번째 To Panic or Not to Panic 9.3 섹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섹션이에요.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예제부터 볼까요? 요런 게 있죠. 여기에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모듈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팔스 다음에 언랩을 하고 있습니다. 팔스는 보시다시피 리졸트를 리턴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리졸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 타입을 IP 어드레스로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리졸트라고 하는 요것이 여기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리졸트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타입을 지적하도록 지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그잼플이 나와 있는데 이 이그잼플도 상당히 좋은 이그잼플들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를 하는 거예요. 언랩을 해서 여기 결과값을 홈에 담고, 따라서 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죠. 홈 뭐가 들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런 하면은 여기에 들어 있어요. V4127001. 그러니까 인터넷 IPv 버전 4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Either IPv4 or IPv6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예제도 나와 있으니까 이 예제도 또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스트 랭귀지의 이 헬프 메시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공부하기에 너무나 가장 이상적인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든지 컷을 올려서 필요한 것들 쭉쭉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랩을 쓰는 경우, 만약에 여기 언랩을 했는데 여기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리졸트잖아요. 리졸트면은 에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언랩을 했는데 에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망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절대 에러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죠. 그러면 안심하고 이렇게 언랩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함부로 언랩을 썼다가는 에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게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밑에 요 예제도 상당히 좋은 예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정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랩에 대한 예제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빠진 것 같네요. 언랩에서 그렇죠. 밑에 이 부분에 빠졌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assert unwrap은 이다 뭐뭐이다 되어 있는데, 요것을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놓고 여기도 하나 붙여놨죠. 그리고 여기서는 x 이렇게 뽑아낼 거예요. 일단 요 부분은 좀 지워놔야 되겠네요. 지워놓고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의 코드인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그러면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런데 홈 있고 XX 여기도 복사를 해서 홈이고 얘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카고런 해서 돌려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요게 이게 EX 넣은 거고, 두 번째 거 여기 출력한 것은 여기 뭐예요? OK2라고 하는 이건 리졸트예요. 얘는 앞에 리졸트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얘는 리졸트 요 이나면 러스트 언어의 기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프로그램을 돌리면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그냥 OK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OK2 들어와 있고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러에서 emergency failure라고 하는 것이 이 X 들어갔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게 들어간 거예요. X에
그래서 들어온 것이 요겁니다. 이머전시 필러. 얘는 반복됐네요. 필립스 같이 오고.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 언랩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만약 X를 언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언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패닉. thread main panicked at 쭉쭉쭉쭉쭉쭉 되죠. 그죠? 여기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고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된 게 V4에서 처음에 이게 나왔고 다음에 두 번째 OK2도 나왔고 얘 나왔죠. 다음에 yes 패닉이 발생하니까 얘는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not call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언랩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꺼내서는 안 될 걸 꺼내게 되는 그죠? 어둠의 상자를 여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에러 핸들링은 그렇다면 에러 핸들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하느냐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제가 러스트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락을 뽑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단락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지도 않아요. 한 두세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가 이런 예제가 있어요. 지워놓고 조금 다운해놓고 열어볼까요? 루프 해서 이런 루프 있는데 이건 뭐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동작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메인이 없으니까 먼저 이걸 내용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가 뭐냐니까 우리가 제2장에서 숫자 맞추기 게임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첫 번째로 우리 입력받은 값을 guess를 트림을 해서 pass를 했습니다. 그래서 pass가 리턴하는 값은 result죠. result 중에서 OK면은 number고 아니면은 숫자가 아니거나 뭐 어쩌면은 continue해서 다시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숫자가 맞다. i32 숫자다. 그러면 얘가 1보다 작거나 혹은 10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number가 1부터 100 사이여야 한다고 프린트를 주고 continue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것도 통과하고 그죠? 이 guess가 이 매치도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도 통과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comparison에서 secret number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코딩하는 습관이고 코딩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뭐 그래도 마찬가지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딩하는 가장 그 일반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제주항공 에어부산 로그인하고 탑승권 선택하고 결제방 선택하고 뭐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잘못되면은 다시 첫 단계 탑승권 선택 그죠? 뭐 단계가 한 다섯 단계 여섯 단계로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잘못되면 또 첫 번째로 돌아가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일반적인 에러 핸들링 방법이었어요.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웹사이트의 99.9%가 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공서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방식입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struct라고 해서 guess라고 하는 struct를 하나 만들어요. 데이터 타입을 만든 겁니다. struc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이죠. 그리고 value이고 이 value는 i32 데이터 타입의 value를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implementation 해서 guess struct의 implement라는 거에 new 해서 새로운 guess를 만드는 거죠. value가 1보다 작거나 뭐 100보다 큰 경우 그죠? 그럴 경우 패닉에서 끝내버리는 거죠. 끝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guess에서 이런 밸류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new 하는 방식이에요. new. 이걸 패닉으로 끝내는 건 좀 그렇고 패닉 이외의 방식으로 뭔가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낫겠죠.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밸류를 우리가 불러올 때 사용자 입력한 밸류를 불러올 때는 이 밸류 메소드를 호출해서 셀프 밸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여기는 이 팬이 가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건 좀 다르게 하는 게 맞겠고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그 데이터 타입에 적합한 값만 입력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까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뭔가를 하는 걸 보는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얘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얘가 또 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사용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게 지금의 일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이에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근데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거는 정말 사용자들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행히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웹사이트가 다 이렇게 하니까 사용자는 선택의 그게 없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사용자가 처음부터 실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잘못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에러 핸들링을 기존의 에러 핸들링이죠. 에러 핸들링을 데이터 타입으로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거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 타입에서 이러한 에러 핸들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서 정말 굉장히 이거는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에러 핸들링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 또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예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